자, 20번째 문제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까요? 문제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셨습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직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회로 택하셔서 은혜의 계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한 구속자에 의하여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드리려는 것입니다. 아멘. 끝부분이요. 그것이 뭐라고요? 한 구속자에 의해 어떤 상태에서요?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요? 구원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상태.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비참한 상태, 다시 말해 죽음의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절의 말씀에 살펴보았듯이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가 일하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집중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20번째 그 답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 부분을 잘 보셔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으로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대요. 택하셔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은혜의 계약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속받을 자들을 택하셨단 말이죠. 모두 다 멸망을 당하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택하신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한번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절대로 취소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믿는다. 이 진리.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선택하면 하나님이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니냐고 이런 느낌 드시지 않나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 하나님 그냥 다 선택해 주시지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하셨나요?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공의와 사랑의 표현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참 두려워해야 할 분이에요. 왜요? 그분 앞에서는 드러나지 아니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부모님은 말 몇 마디로 속일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아시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내 남편이 날 선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말고는 다른 여자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는 눈 바깥에 나갈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내를 선택했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이 아내가 잘못하면 옆집 아줌마가 잘못한 것보다 더 제가 화가 날까요? 덜 화가 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 말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집중하여 우리에게 마음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공의를 베푸실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날 그냥 놔두실까?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듭거듭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손끝도 안 대셔. 이런 분 혹시 계시면 둘 중에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 때가 차고 있다. 된통 맞을 날이 점점점 갖고 오고 있다를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혹시 내가 버림받은 사람은 아닌가? 라는 생각하시고 심각하게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들을 끝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상태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끝내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실 거라. 내 행위가 지금은 조금 아름답지 못해도 내가 지금 조금 온전하게 살지 못해도 지금 내가 조금 견나가 있어도 삐뚤어가 있는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